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왼쪽에서 벤츠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앞차의 범퍼를 들이받고 말았죠.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눈물만 나더래요. 안녕하세요, 유 감독입니다. 오늘은 배우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요즘 경이로운 소문이란 작품에서 명품 연기를 보여주고 있는 안석환 배우에 대한 리즈 시절 얘기입니다. 안석환 형은 대학교 때 연극을 했었는데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뒤늦게 대학로 연극 무대에서 연기를 시작하게 됐죠. 아시다시피 그때나 지금이나 연극만에서는 생계를 꾸리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죠. 1992년도인가 안석환 형,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된 박광정 형과 함께 8월의 크리스마스, 봄날은 간다로 잘 알려진 허진호 감독님의 영화 아카데미 졸업 작품을 하게 되었었죠. 고초를 위하여란 단편 영화였었는데 이 작품으로 허진호 감독님은 감독으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게 됐죠. 촬영 장소가 장안동 중고 자동차 매매 센터였습니다. 하루는 촬영을 마치고 셋이서 대학로에 가서 소주 한 잔을 하게 됐습니다. 술이 몇잔 들어가고 나서 석환이 형이 장안동에서 대학로까지 울면서 걸어갔었던 얘기를 시작하더군요. 그 당시 결혼도 하고 아이도 있고 해서 도저히 연극만에서는 안 되는 현실에 놓여지게 되었을 때 영화에 캐스팅이 되었다고 합니다. 아무래도 영화를 하려면 기동성이 필요했기에 어렵게 돈을 빌려서 장안동에 가서 프라이드 한 대를 샀다고 합니다. 차를 끌고 매매단지를 나오면서 생계를 걱정하는 배우에서 벗어나자는 생각으로 희망에 부풀었다고 합니다. 그 당시 파주에 살고 있던 석환 형은 집으로 가려고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려는 순간 왼쪽에서 벤츠 한 대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브레이크를 잡았지만 이미 앞차의 범퍼를 들이받고 말았죠.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눈물만 나더래요. 벤츠 차주가 나와서 문을 두드려서 나가보니 뒷범퍼가 깨져 있더랍니다. 터덜터덜 걷는데 눈물만 하염없이 나더래요.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지? 배우 생활을 이대로 계속해야 되나? 집에는 뭐라고 얘기하지? 그때는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에 주저앉은 심정이었다고 합니다. 만약 그때 석환이 형이 배우를 그만두었다면 우리는 명품 배우 한 명을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. 그런 말이 있어요. 명품 배우 한 명을 만드는 데는 본인의 노력은 물론이고 수많은 스태프들, 그리고 영화나 연극, 드라마를 사랑해주는 관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. 지금 이 순간도 얼굴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배우 여러분, 저를 포함하여 한 말씀 드리자면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대중들과 함께하는 명품 배우가 될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얘기해 봅니다. 앞으로도 명품 배우 안석환 형 계속 사랑해 주시고 유 감독의 문화극장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. 오늘 배우 이야기 마음에 와 닿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께 열렬한 입소문 좀 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이만 마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